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한센인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기준과 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덕면의 오마 간척지. 지난 1960년대 초 소록도 한센인들이 이 간척 사업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간척지 일부를 분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내 검시실. 한센인의 시신을 해부했던 수술대와 체벌로 정관 수술을 했던 단종대가 과거의 참상을 말해줍니다. 빛조차 거의 들지 않는 감금실에서 한센인들은 직원들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직원이라든지 원장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곧 법이 세니까 억수로 살기가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죠. 최근 이 같은 한센인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7건의 피해 사건, 6,462명의 한센인 피해자가 정부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84인 학살 사건과 오마 간척 사업 사건 등 소록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센인들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달 15만 원. 하지만 한센인들은 지금껏 가슴에 맺힌 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감금실에 가고 폭행당하고 그만한 인권유린을 당했지만은 생보자 아니고 차상위가 아니면은 일반인으로 되어 있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수십 년간 인권유린에 시달린 소록도 한센인. 정부의 사과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은 계속돼 제대로 된 인권 회복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